네, 외계인의 도움 없이 만든 기타 깁슨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뭐 외계인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저기 이번에 저희가 5762 시리즈를 하면서 팬더에서 뭔가 외계인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만든 기타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인트로를 해봤습니다. 갑자기 5762 안 보고 이 인트로 보시는 분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프레데터가 만들었나? 네, 이거는 또 약간 또 에일리언 같은데? 네, 이 기타는 또 아주 특이하죠. 네. 질감이. 네. 이게 BFG라는 모델인데 BFG 저희가 여름에 한번 했었어요. 네. 여름에 저희가 했던 이제 BFG가 뭐였냐면은 2018 BFG 험버커였거든요. 네, 이건 P90이네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BFG가 원래 뭐의 약자냐면 Barely Finished 기타 해갖고 피니시가 되다만 기타. 아, 이런 기타를 전부 다 BFG라고 좀 사실 어떻게 보면요. BFG라는 말을 헤비랠리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피니시를 했는데 다 까낸 기타. 예,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Barely finished 기타. 뭐 어쨌든 좀 개념은 했다가 깐 거랑 아예 하다 만 거랑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기타를 Barely finished라고 부른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뭐 광택약 광도 안 냈고 네. 광택약도 안 칠했고 하다 말았죠. 하다 말았죠. 네. 네. 선생님이 그때 병호 풀게인이라고 비유해 주셨고요. 저는 브렉퍼스트 고봉밥 아침에 밥을 네, 아침에 밥을 그만큼 준다 해서 BFG 드렸고 9.0, 8.5 이렇게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좋았네. 그때가 저희가 영상 40도일 때고요. 오늘은 네. 영하 10도거든요. 네. 네. 그래서 50도 차이가 나는 네. 네. 말도 안 되는 온도 네. 차이에서 기억이 나겠어요. 네. 한 줄평 보세요. 병어 풀게인이 말이 됩니까? 너무 더웠던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병호 풀게인. 근데 네. 그때는 이제 험버커였고 오늘은 P90이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은 안 날 거예요. 네, 가격은 127만 원 건소가에 114만 원. 이거 뭐 거의 할인이 뭐 10%밖에 적용이 안 돼 있네요. 네. 그렇지만 USA 깁슨을 114만 원에 요새는 뭐 이런 대안이 거의 없으니까 LPGA 뭐 사라진 이후로는 사실 이런 대안이 없죠. 잘. 네, Made in USA. 전장 99cm, 45mm 두께, 80mm 12플랫 뒷둘레 그리고 마호가니 바디에 사틴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BFG죠. 하다 말고. 네, 거죠. 그렇습니다. 플레인 메이플 탑이고요. 네, 마호가니 라운디드 네게 빈티지 스타일 키스톤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이건 뭐, 빈티지예요. 네, 아주 좋아하는 네. 샤프트 좀 길고 네. 녹색 박혀 있는 빈티지 스타일 키스톤. 네, 그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가 테크토이드 너트고요. 43.053mm의 너트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토레파이드 그라나딜로요. 그라나딜로. 아, 이거 좋다. 네, 볼리비안 로즈우드죠. 네. 네, 중미산 로즈우드. 네, 지판공률은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29mm입니다. 깁슨 특유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렛은 22 로우 프로파일 프렛을 사용하고 있고요. 프렛이 되게 낮죠, 깁슨은. 네. 로우 프로파일은 되게 낮아요. 그렇습니다. P90 픽업에 투볼륨 투톤 투골 스위치 그리고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아주 레스폴의 네, 전형적인 스펙을 갖고 있으면서 피니시만 덜된 네. 그러면서 가격이 저렴한 네.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54 깁슨 54에 이제 트래피즈 테일피스에다가 P90 달린 게 54 추루 히스토릭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할 거야 아마.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데 10분의 1 가격으로. 네, 10분의 예. 1 가격으로 뭐 비슷한 네, 뭐 그때 오리지널이 까져서 이렇게 되나 애초에 네. 만들다 말아서 이렇게 되나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한 Barely Finished 기타 네. 보고 계십니다. 네, 네 무게 달아볼게요. 저는 무게를 3.25를 썼는데요. 1060. 이거 아까 거잖아. 아까 거 왜 그랬어요? 뭐 한 거야? 3.25입니다 저는. 3.20. 20. 네. 3.20, 3.25. 야. 47? 엄청 무겁네요. 안 바꿨으면 내가 맞출 뻔했잖아. 그러니까. 야, 당했다. 근데 네. 왜 이렇게 왜 가볍게 느껴지죠? 3.47이요. 네, 깁슨이 좀 이 바디가 작고 까매서 네. 좀 이렇게 낮춰 보이는 경향이 있나 봐요. 네, 3.47. 무겁습니다. 사운드로 펜더 기타 펜더 앰프에다 돌리는데 이게 싱글 코일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만약에 재즈 마스터에 이게 달려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이런 소리는 안 나는데. 이게 어디가 싱글인 거죠, 대체? 왜 깁슨은 이렇게 소리가 굵을까요? P900 아닙니까? 와.
덥고 저 뭉글뭉글하고 이거 깁슨의 세계인가봐요. 예. 네. 뭐 P90이고 P900이고 마샬하고 잘 어울리고요. 네.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잘 먹나? 되게 그냥 두껍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은근히 뭐 뭐 이펙트 빨 활용할 좋네요. 수 있는. 예. 사운드 감성 좋긴 하네요. 제가 이게 다바라는 피크를 쓰고 있는데요. 네. 이쁘죠? 어, 이거 뭐 이쁘죠. 네, 이쁘네요. 그리고 이렇게 어, 예, 길게 잡으면 난창난창하고요. 여기가 이렇게 관절이 있어 갖고 아, 난창난창하고 짧게 잡으면 솔로하기 좋고 네. 해갖고 써 보는데 여러분도 한번 써 보십시오. 이거 가격도 얼마 안 하고요. 어, 다바. 예, 다바. 어, 특이하네요. 다바. 네, 예. 다바. 좋다. 역시 깁슨인 것 같아요. 어디가 P90일까요? 어디인 거예요? 근데 또 클린턴에다가 이것저것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해. 근데 개인이 정말 네. 강렬하게 먹네요. 레드락인데 외관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굉장히 다크하고 시크한 매력이 있다라는 예. 느낌이 들었는데 그 중간에 뭔가 그 자기만의 그 어떤 날이 서 있는 반짝거리는 그런 예. 느낌이 있어요. 진짜 딱 그 느낌 맞는 것 같아요. 마샬 게인 다크하죠 기본적으로. 괜찮은데요? 오, 좋은데? 네, 이거 기본 험버커랑 또 차별화되는 자기만의 매력이 네. 분명히 있고요. 지금 2018 스탠다드 보면은 험버커가 이게 좀 EQ잉이 날카로운데 이거 눅눅하게 좋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다크하고 시크한 매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위에 약간 이렇게 뾰족한 어디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는가. 상당히 매력적인 아, 사운드입니다. 114만 원에 만나보는 사운드로는 굉장히 자기 세계관이 확실하고. 오 좋아요. 괜찮네요. P90의 새로운 매력을 오늘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좋네요 이거. 자 락킹한 사운드로
어우 이반주 섹션이 사실 과한데요. 저 깜짝 놀랐어. 무슨 드림시어터야? 갑자기 탑을 막 물 팍. 깜짝 놀랐네. 네. 베얼리 피니시드 기타로 네 어마어마한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정했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이미 한 줄평. 진짜로? 네, DFG에 해당하는 한 줄평 정했습니다. 자,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한 줄평 2288화 섹터 재팬 BH1 스탠다드 24. 뭐 이거 엄청났죠?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었던 BH24 모델. 네, 모래왕국님, 저는 베이스를 치고 있지만 저번 SD도 그렇고 기타를 사게 된다면 하나쯤 장만해도 좋을 악기가 아닌가 싶네요. 베이스를 치는 분한테까지 어필하는 바로 그런 SD. 네, 힘도 좋고 소리도 깔끔한데 가격이 너무 착하네요. 한 줄평 BH 할부 분할 할부 24개월에도 한 달에 7만원도 안되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트레인 최저임금 7,530원님 잠시 돌아온 최저임금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네, 어느새 최저임금님, 저희 거의 최저임금님 4,000원대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닉네임을. 그런 것 같아요. 네, 5,000원 초반 말했는데 지금 벌써 7,530원입니다. 내년에는 또 물가 뭐 상승률 적용돼서 8,000원대로 또 올라갑니다. 2019년도에. 네, 잠시 돌아온 최저임금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타인 BH1 제품이 리뷰에 올라왔네요. 로즈우드 뭐 인디고 색상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버즈비에서 꼭 하나 건져가고 싶은 기타가 들어서 기쁘네요. 두 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한 줄평 드려서 병원은 풀게인으로 쳐라. 그렇군요. 네. 병원 풀게인에서 병원은 풀게인으로 쳐라.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가 됐든 간에. 네, 알겠습니다. 티구공을 풀게인으로 쳤을 때 험버커 이상의 매력을 네.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 저는 다크한 매력이 있지만 위에 그 하나의 포인트. 예. 그래서 저는 밤에 피는 장미 이렇게. 밤에 피는 장미. 네. 밤에 피는 장미. 장미. 네. DFG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억지다 진짜. 좋다. 야. 밤에 피는 장미. 밤에 피는 장미. 아, 나 이거 점수 많이 너무 좋아. 114만 원이요. 아, 이거 세계관 독특합니다. 아, 독특. 굉장히 매력 있어요. 나 이거 많이 넣고 있어. 오우. 알겠습니다. 난 너무 좋아. 매력있어. 자, 몇 대? 몇? 9.5, 9.0. 야, 9.5를 주실 줄이야. 이건 좀 놀랍네요. 또 해야 되잖아. 아,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기타 좋아요. 아, 이게 또 해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네, 아, 멋있다. 아, 자, 굿, 굿, 굿. 오늘 병원은 풀게인으로 쳐라. 밤에 피는 장미. 네, BFG 피부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기들 모아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아, 오케이. 야, 이거.